찬 홈이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긴장감을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권에 아직까지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태풍의 최대 고비를 넘겼던 지역이 바로 중부지방인데요. 태풍 피해는 없었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LTE 중계팀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 불러보도록 하죠. 네. 이보람 씨, 상황 전해주십시오. 예. 네, 저는 지금 인천 연안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찬 홈은 서해 중부 앞바다를 지나 현재 북한 황해도 인근까지 북상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비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눈을 뜨고 있기 조금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 중부 먼 바다는 초속 14에서 22m, 서해 중부 앞바다는 초속 10에서 18m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 중부바다는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해제됐지만 서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서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등을 포함해 예인선, 어선, 기타 소형 선박 등 대부분의 항로 또한 통제가 되면서 선박 900여 척이 이곳 연안부두로 피항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 선박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도 이 바다에 남아있는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는 계속해서 항로 통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또 거센 비바람도 계속 몰아친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태풍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LTE 중계팀이 밤새 태풍의 최대 고비를 넘긴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2부에서 연결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보람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인천 연안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찬 홈은 서해 중부 앞바다를 지나 현재 북한 황해도 인근까지 북상을 했는데요. 이곳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아직까지 비바람은 조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는 초속 14에서 22m, 서해 중부 앞바다는 초속 10에서 18m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 중부바다는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해제됐지만 서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서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예인선과 어선, 기타 소형 선박 등 대부분의 항로 또한 통제가 되면서 선박 900여 척이 이곳 연안부두로 피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항로가 통제된 건 어제 오후 4시부터 현재까지 17시간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선박끼리 부딪혀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묶여서 정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박들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도 이 바다에 남아있는 너울성 파도 때문에 오늘 하루는 계속해서 항로 통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거세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곳은 태풍으로 인한 선박이나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빗줄기는 다소 약해지고 있지만 지금 내리는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고요. 거센 비바람도 당분간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네, 태풍으로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도록 하죠. 첫 순서...